안녕하십니까.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욕을 먹을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얘기들, 유튜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전에 이런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엄청 많이 달아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바이벌 게임, 에어소프트 게임을 입문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서바이벌 팀이 폐쇄적이다 하고 또 조금 너무 이런 꼰대 성향이 있다. 아무래도 게임을 하러 가시다 보면은 젊은 층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층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취미생활 중에서 그래도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이 취미생활을 시작한 지 5년 6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고 젖혔다 이런 얘기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서바이벌 게임, 에어소프트 게임에 입문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싶은데 정말 폐쇄적이다. 좀 팀이 너무 좀 더티하다. 이런 것들도 많고 제약사항이 많다. 일단 폐쇄적이고 제약사항이 많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 댓글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제가 겪었던 5년 6년 동안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일부 맞는 얘기들도 있고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질질 끌지 않고 이제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다 보면은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팀이 폐쇄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 폐쇄적이냐? 만약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우리가 칼라 파트는 당연히 법률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탄속이라는 게 0.2줄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보통 일본 탄속 기준을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한다고 들었고 또 요즘은 점점 지역마다 다른데 편차가 다른데 대만 게임 탄속 기준까지도 맞춰서 게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 폐쇄적인 이유가 거기에서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면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분이 이렇게 게스트로 게임을 하러 오셔가지고 게임을 잘 하고 가시고 그분이 이 서바이벌 팀에 가입을 하고 또 에어소프트 유저가 되면 좋죠. 그러나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 아닌 경우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게임을 하러 왔는데 뭔가 기존에 게임을 하던 사용자와 트러블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다음번에 게임을 안 오고 게임 있는 날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단속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단속을 맞았다는 경우인데 그 단속을 맞더라도 실제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게 상대방을 위해할 목적이나 범죄를 이용한 목적이 아닌 레저 스포츠 형태로 즐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칼라 파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훈방 조치나 그냥 큰 처벌 없이 그냥 훈방 조치가 된다라고 해요.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을 내가 위해를 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게임하는 경우는 없죠.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내하고 성향이 안 맞다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와가지고 다음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당해봤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당해봤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도 게스트나 처음 오시는 분들을 받는 거는 정말 꺼려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쇄적이다라고 많이들 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식 허가된 서바이벌 게임장이 아닌 인근 야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폐 건물에 몰래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정식 페인트볼 게임장이 허가된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게임장 내에서 적정 단속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폐쇄적인 것에서 많이 양지로 넘어온다고, 이제 음지에서 양지. 말하면 말도 참 웃겨요. 뭐 장난감 총 가지고 게임하는데 뭐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고, 뭐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점점 이런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써주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폐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있고 뭐 개인 간의 트러블 문제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폐쇄적이기 때문에 뭐 저희 팀뿐만 아니고 타 팀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팀을 소개를 하고 게스트 오는 거에 크게 제약사항은 없어요. 다들 웬만하면 저희 네이버 카페 가입해서 게스트 신청하시면은 거의 다 게스트를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왜냐?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식 허가된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들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고요. 많은 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전라도권의 BOB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 경기권의 뭐 미션필드 아니면 화전필드 이런 필드들이 가보진 않았지만은 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데 가서 게임을 하시면은 크게 법적인 문제 없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양지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폐쇄적인 것들이 많이 줄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폐쇄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팀마다 제약 사항이 너무 많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스나이퍼를 쓰고 싶은데 스나를 못 쓰게 한다. 아니면은 뭐 내가 중화기 같은 거 들고 와서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복장도 뭐 특정 복장만 입고 와야 된다. 아니면은 장비도 특정 장비만 허용한다.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팀만의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 팀만의 특색이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다스만 가지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정말 그 팀의 이 색깔이 있잖아요. 팀원들이 모두 다스라는 다스 GBLS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다스라는 전동건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정말 저는 그 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총이 비싸고 안 비싸고 떠나서 제가 추구했던 예전에 한때 추구했던 방향들이 뭐 탄소 제한이죠. 이래 실총과 유사하게 30발 정도 휘비탄을 넣고 게임을 하는 막 그런 것들을 추구했는데 실제로 게임에 그게 힘들어요. 30발씩 넣고 게임을 하는 게 왜냐면은 게임을 즐기러 왔는데 이 30발만 넣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마음껏 비비탄을 쫙 쏘고 가고 싶은데 못 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약상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저는 그런 이 팀만의 색깔이 있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만의 색깔은 그거예요. 저희 팀은 프리입니다. 프리. 뭐 스나이퍼가 됐든 중화기가 됐든 유탄이 됐든 뭐 HPA가 됐든 상관없어요. 저희 팀은 올 프리입니다. 단 안전 규정과 탄소 규정만 맞춘다라고 하면은 뭐 초보자가 오셔가지고 스나이퍼를 쓰든지 뭐 HPA를 쓰든지 전혀 상관 안 해요. 단지 저희 팀도 저희 팀 나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켜주셔야 되겠죠. 예, 그거는 팀마다 지켜야 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폐쇄적이다 안 폐쇄적이다라고 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팀만의 특색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게임의 입문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는 이런 총 들고 있는데 쓰지도 못하게 해서 폐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추세들이 이렇게 양지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서바이벌 팀이 폐쇄적이고 조금 뭔가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가입비라든지 연회비라든지 이런 것들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 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팀은 가입비 있습니다. 가입비 있고요. 가입비가 있고 저희 팀은 연회비도 있습니다. 왜 있느냐?
저희 팀은 연 단위로 유료필드를 두 군데를 계약을 하고 있어요. 정식 그 페인트볼 허가가 난 곳과 개인 사유지 안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곳 두 군데를 계약을 하고 있어요. 정식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시다시피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공간 자체가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걸 연 단위로 계약을 하려면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 놓고 게임을 하러 올 수 있기 위해서 연간 필요한 기회비용이란 게 있죠. 예. 그런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회비를 받고 있어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팀 연회비 절대 비싼 연회비 아닙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저희 팀에 가입하시면 알겠지만 저희 팀에 연회비가 있고 그 모든 비용은 바로 저희 팀 두 개의 유료 필드를 연 단위로 임대하는 비용에 거의 9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10% 바로 뭐 저희 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패치들 제작해서 가입하면 이 패치 무조건 드리거든요. 패치를 제작해서 드린다든지 예전에는 저희 팀복 하이퍼옵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옷을 저희 팀 팀마크를 뒤에 박아가지고 팀복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유로필드 두 군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거의 이런 특전이라기보다는 필드 운영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팀이 가입비가 있고 연회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뭐 필드 유로필드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사정이 있겠죠. 그 사정을 그쪽 팀 운영하시는 분한테 한번 문의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매번 게임이 있을 때마다 그 들어간 금액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것들 회계장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청명하게 저희 팀 그 총무 되시는 분이 그거를 다 매달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그 총무 되시는 분이 그런 쪽으로 법률 쪽으로 많이 해박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철저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이 트러블 생기는 경우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돈 문제. 연회비를 받았는데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 뭐 술 먹는 데 썼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개인 간의 트러블이 이렇게 서로 이간질을 해서 막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팀이 깨지고 헤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나이대가 많죠. 이 서바이벌 게임을 가보시면 저희 서바이벌 게임장 가보시면 저희 팀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팀 50대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팀원층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정회원이 한 45명, 그러니까 연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정회원이에요. 순수하게 게임을 오시는 정회원이 한 45, 6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경우에 10대는 아니고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합니다. 나이대가 이럴 경우에 이 나이대에서 오는 이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어요. 20대 초반인 친구와 저처럼 40대나 50대인 아저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들뻘이 될 수도 있죠. 조카뻘이 될 수도 있고 있는데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살아온 그게 틀리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사는 이 우리 현대 이런 세상과 우리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커왔던 세상은 이 가치관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서로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존중을 해주면 돼요. 나이가 어린 친구는 나이가 많은 형을 존중을 해주고요. 당연히 나이가 많은 형도 어린 친구를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팀에 보면은 나이 많은 형인데 20대 초반 친구들한테 반말 안 하는 형들 많습니다. 뭐 저처럼 저도 처음 만나면은 반말을 잘 안 하는데 조금 친해지면 말을 놓고 하지만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서로 간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게임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트러블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연회비 내고 즐겁게 게임 생활을 하는 게임 팀원으로서 그냥 열심히 게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러 와가지고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나이에 상관없이 같이 쓰레기 줍고 쓰레기 버리고 힘든 일 있으면은 필드 정비, 필드 보수할 때 같이 나와서 필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이 상관없이 한다라고 하면은 뭐 팀이 폐쇄적이다 아니면은 좀 너무 꼰대 성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꼰대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꼰대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이 어린 사람도 꼰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내 생각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들이 꼰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나이가 많든 작든 서로 간에 존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게임 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한테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 팀 폐쇄적이다 막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뭐 폐쇄적인 거는 사실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산, 경남, 울산권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 더벙커 서바이벌 팀에 한번 오셔가지고 게스트로 뛰어보셔도 되고요. 찾고자 하면은 충분히 좋은 팀을 만나가지고 게임 즐거운 에어소프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은 조금 뭐 처음에 민감하다는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뭐 민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속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했고, 그리고 괜히 한 명이 와서 팀 전체가 와해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는 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연 단위로 유료필드를 계약을 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저희는 저희 팀의 모토는 음지에서 양지, 가능하면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즐거운 게임 생활을 즐기자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이 많은 형들이, 나이 어린 친구들, 동생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게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에어소프트 팀이 폐쇄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뭐 지금 하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우리 팀 자랑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팀 말고도 규모가 큰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위쪽 지방에 뜨는 그런 팀들, 그리고 합법적으로 게임 생활하고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팀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변명이라 생각해요. 내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소프트 갤러리, 뭐, DC 인사이드에 있는 에어소프트 갤러리는 뭐, 팀 소개는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제일 찾기 쉬운 데는 건수리 홈페이지에 보면 팀 소개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웬만한 팀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어소프트 건수 네이버 카페에 팀 홍보 게시판이 있어요. 에어소프트 건수 말고도 여러 가지 에어소프트 관련 카페들이 있는데 그런 데 팀 홍보 소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에어소프트 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에어소프트 팀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나 게스트로 이렇게 막 받는 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고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에어소프트 게임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저도 피곤하다라고 하시면은 유럽필드들이 있죠. 뭐 전라도권은 BOB필드, 아니면은 저희 팀에 부산, 경남, 울산권이면 저희 팀에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뭐 미션필드라든지 아니면 화전필드 이런 것들은 월에 하루에 사용료만 내면은 아무나 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있고 그런 거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가서 게임 접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게임을 하더라도 가면 재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지를 못해서 뭐 총 들고 리뷰를 찍는다든지 야외에 나가서 집탄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제약 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연초라서 저희가 제가 회사 일로 좀 바쁜 것도 있고 해서 영상 업로드 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업로드를 하고 좀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영상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아마 제가 이제 해외 직구에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별 내용 없지만 그 뭐 일본이나 대만에 가가지고 직접 이제 해외여행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지만 직접 가서 총을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해서 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